김상윤 위원이 뽑은 베스트 7입니다. 윙스파이커 흥국생명의 이재영과 한국도로공사의 박정아, 미들블로커 현대건설 양효진, KGC 인삼공사 한송이, 아포지셋에선 GS칼텍스의 러츠, 역시 2라운드 MVP가 되기도 했었고요. 세터는 현대건설의 이다영 선수, 리베로는 한국도로공사의 임명옥 선수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감독, GS칼텍스의 차상현 감독입니다. 아, 이번 주 여자부 MVP는 누군가요? 네, 저는 GS칼텍스 러츠 선수를 뽑았습니다. 예. 이 선수는 존재감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공격, 또 브로킹, 또 러츠의 활용도는 높습니다. 상대에 예. 따라서 또 미들브로커로 변신을 할 수 있고 꾸준하게 2라운드를 자기 본인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소영 선수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러츠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상위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요. 네. 일단은 멘탈이라든지 인성이 MVP입니다. 그렇죠. 소영 감독도 많은 칭찬을 하는 러츠죠.